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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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와? 왜 내려? 아니 이걸 불러야지. 큰일 났네. 우리 할 수 있을까? 짠. 안녕하세요. 코나디안 TV 에릭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캠핑 트레일러를 갖고 처음 캠핑을 하러 갑니다. 다음 주에 잠깐 비춰주고. 앞서 짐을 갖다 놓을 때도 보셨겠지만 그 위치가 저희 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 20km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멀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지를 또 바꿨거든요. 지금 우선 한 달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 달만 쓰고 이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여기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스토리지로 이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세팅을 해놓고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쾌적하게 캠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 전에 최대한 많이 충전을 하고 트레일러를 끌고 가려고 잠시 들렀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때 캠핑 트레일러를 픽업하고 올 때 이후로 지금 처음 달아보는 거라 살짝 긴장이 됩니다.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오미 씨. 여기 타이트너고. 항상 이거 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테슬라 이거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한 번에 연 적이 없어. 그래도 와, 수월하네. 수월하기는. 원래 그만큼 튀어나오는 것도 어려웠어. 힘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보고 딱 걸려 있는 그 위치를. 아니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빼는 거 좋다 이거야. 할 때마다 이거 여기 데미지가 나는데. 그렇지. 이거는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욕을 하니. 아 수월하다 여기나. 수월해. 앨런 머스크 좀 혼나야 돼. 이런 걸 승인을 내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야. 어? 오빠 이거 뭐야? 여기 다 깨진 거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원래 그렇대. 깜짝 놀랐네. 오빠가 그냥 깨뜨린 줄 알았네. 신경질 나서.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골라. 안 맞지? 이게 너무 이쪽 매립형이라 이거 쓸 수가 없네. 요거는 브레이크 컨트롤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했던 거. 처음에 딜러들이 얘기할 때 바가지 씌우는 줄 알고 무조건 안 산다고. 근데 원래 비쌌던 거였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응? 어디가? 와야지. 뭐 하는 거지? 왜 안 와? 왜 내려? 아 이걸 불러야지. 아 그렇구나. 이상하다 했다. 여러모로 부족하다 그러지. 생각을 못하고 난 왜 더 안 오나? 더 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지. 큰일 났네. 우리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지구 환장하겠네. 초보다 초보. 다시. 피치 락커를 다 걸어놓고 또 제가 당당하게 오라고 했지 뭐예요. 조금만 더 대사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굿! 됐습니다. 우리 너무 매뉴얼 아니야? 돈 안 써서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를 끼고. 아니다. 아이씨. 이걸 먼저 꽂으면 쟤네들이 힘들어? 응, 이게 힘들어. 여기서 하나 그리고 둘. 여기 거는 거 맞지, 이거? 또 거는 거 아닌가? 또 거는 거 아니야? 걸었어? 봤어? 이거 오다 온 거야. 여기다 보면 안 되지. 이게 아니야? 어디 걸어야지. 어디나 보이지가 않아. 아 위에 있구나. 아 그렇지. 내가 이상한 데 걸었구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완벽해? 발 올릴 것도 없지?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불안합니다. 진짜로? 잠깐만 이거 안 했다. 브레이크 컨트롤러 하는 것도 보여줘.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레일러의 그 브레이크 감도를 테슬라 브레이크 감도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그 컨트롤러거든요.
이렇게 앱으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액티베이스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저도 요 감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응, 됐어. 감사합니다. 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못 빠져나오나? 저쪽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쪽이 너무 가까워지잖아. 오빠 후진할 건 아니지? 어. 오케이, 알았어. 거기만 안 부딪히게 나오면 돼. 가봐. 안 부딪혀. 이제 어떡하냐, 이거야. 어때? 지금은 그냥 그대로 나왔어. 괜찮아? 이쪽은 괜찮아? 그쪽은 괜찮아? 엄청 걱정했는데 잘 빠져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안 어려웠네? 어떻습니까? 아... 절레절레? 어려워. 어렵지. 익숙해져야지. 자, 이제 갑니다. 자, 우선 여기를 좀 벗어나야 돼. 엄청 크게 돌고 있습니다. 겁이 나. 스토리지를 빠져나가고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출발한 게 대략 90km 정도를 달려오고 있는데요. 또 오랜만에 저거를 걸고 출발을 하니까 초반에 되게 신경 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저희가 가는 캠핑장이 좀 고도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오르막이 좀 많아서 중간에 안전하게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뒤에 캠핑 트레일러를 빼지 않고 충전을 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빠졌어. 됐어. 갔다 올게. 여기 충전소를 보시면 슈퍼차저가 뒤에 캠핑 트레일러를 빼지 않고는 충전할 수가 없어서 빼놓고 충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트레일러 운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트레일러를 빼고 지금 슈퍼차저에다가 충전을 걸어놓고요. 임시로 트레일러를 주차해놓은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트레일러를 가로질러서 세워놔서 여기 지금 나오미 씨가 지키고 있고요. 그쪽으로 제가 가서 교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한 대로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오미 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연결을 했고요. 충전은 90%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저희 캠핑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핑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거리는 한 1km 정도 남았고요. 많은 캠핑장을 다녀봤지만 보통은 텐트를 가지고 이쪽으로는 와보지를 않아서 그치, 보통 앨리스로 가지. 여기 또 사설이라 또 비싸요. 하루에 50불이 넘어가니까. 근데 리치뷰라고 해서 어떤 멋진 능선이 보일지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예. 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희 캠핑장 번호는 48번. 야, RV들이 거대한 RV들이 잔뜩 있다. 우리 거는 애기다, 애기. 너무 애기지.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20번대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48이니까 저 끝에 이렇게 턴에서 있는 데였잖아. 48. 요거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서 봐주겠습니까?
오십시오. 각도는 잘 맞아? 더 오면 될 것 같아.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트레일러는 삐뚤어졌어, 이제.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방향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왼편에다 붙이는 게 좋아, 오른편에다 붙이는 게 좋아? 가운데가 좋을 것 같아. 더 와, 더 와. 이게 바퀴 안 빠져? 안 빠져. 왼쪽에 바퀴가 빠질 것 같아. 어디가 빠진다는 거야? 안 빠져. 쭉 와, 쭉 오면 돼. 됐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여긴 너무 넓다. 이봐. 와, 여기 좋다. 이 뷰 어쩔. 와, 여기 좋다. 뷰가. 그래서 리치 뷰를 일부러 한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주차를 했는데 이게 일반 좁은 주차장에서 좀 애를 먹었었지만 캠핑장들은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준비해 볼게요. 이제 싹 히치 빨 수 있어. 아, 먼저 레벨링을 했어야 되는데 저 히치를 이미 뽑아버려갖고 다시 차를 연결을 해서 좌우 수평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안 내렸구나. 고정을 안 해갖고. 자, 저기 보시면 여기 공기방울이 정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좌우는 맞춰졌고요. 이제 앞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맞다. 아니다. 지금 문제는 앞에를 빼야 돼, 차를. 아, 우리가 지금 순서를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좌우가 맞았으면 차는 빼고 맞추는 거지. 이 앞에가 좀 높아서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이제? 응, 일로 와서 한번 볼래? 어, 맞네. 자, 고깃방울이 정 가운데로 왔습니다. 오케이. 오, 깜짝, 오. 살살. 이 밑에 딱. 까는 것도 샀잖아. 아, 그렇구나. 어디다 놔뒀지? 와, 진짜 처음 하니까 실수를 계속 하네요. 시행착오라는 게 있지. 파란색. 여기 있고요. 여기서부터 해. 자, 저렇게 받침을 놓고. 아유, 합니다. 슬슬, 살살. 어, 반대인가? 이래? 아무것도 안 건드는데? 자, 요걸로 민정 한번 해봐, 이제. 엉망진창인 것 같지, 오늘. 아, 너무나. 근데 이럴 걸 예상 안 했지. 무서워. 우리 썰지. 저기서 썰지 좀 같아.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자, 이렇게 불이 정상적으로 노란 불 두 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됐어.
이렇게 Y자 커넥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워러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배관으로 강한 압력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프로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안... 혹시 이렇게 해야지. 아, Y자가 우리가 또 샀구나, 그거. 스플리터. 남들 사는 거 다 사야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제가 나중에 아마존 목록 좀 보여드릴게요. 그건 또 뭐야? 아, 이거는 이 꼭 90도로 꺾이는 요 관절 파이프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자, 수호수 연결은 다 끝났습니다. 자, 나옴씨가 만든 거고요. 미트볼 아이케아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소스까지 가져와서 아까 나옴씨가 뭐 원팬 스파게티? 원팬 파스타. 원팬 파스타. 맛은 어떠신가요? 먹을만해? 맛있어. 파마산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치즈를 안 가져와서 그러지? 이거 보시면 저희 악기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카메라로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항상 봐요. 자, 두고 나오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저희가 끌 수 있는 트레일러 중에는 제일 큰 걸 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작아요. 구색은 다 맞춰져 있는데 집처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텐트에서 생활했던 것보다는 그럼 훨씬 낫지.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환하게 따뜻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애지. 안전한 느낌? 저희가 텐트에서 잘 때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야생동물. 그럼 뭐 라쿤까지는 괜찮아요. 곰이나 쿠거가 이제 퓨마같이 생긴 고양이과 동물이거든요. 그런 야생동물이 캠핑장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좀 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하고 같이 갔을 때는 더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고양이들도 저희 옆에만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불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오늘 처음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이나 다다음번에는 룰루하고 악기를 데리고 와서 같이 캠핑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를 누린다, 호사를 누린다. 캠핑장에서 이런 뜨거운 물 어떻습니까? 이거 그렇게 짜다. 뜨거운 물 그냥 고기가 절레절레. 사실 저희가 캠핑을 가면 거의 설거지를 안 하고 오거든요. 아니 찬물로 하지. 찬물로 하는데 막 기름이 안 닦이고. 그치. 그러니까 찬물로 대주하고 아니면 물을 끓여갖고 그치. 버리고 닦고 이제 집에서 웬만한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항상 설거지를 한 번 더 하는 일이 있었죠. 그치? 근데 캠핑장에서 어차피 찬물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항상 찬물로만 했었지. 근데 아니, 지금 여기 뜨거운 물도 굉장히 뜨겁고 이제 편해서 좋기는 하네. 근데 오늘 너무 늦게 저녁을 먹어서 캠프파이어를 못해요. 사실 캠프파이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는 데 시간 그리고 세팅하고 밥을 만들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 화장실 있잖아요. 이걸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일 그 블랙워터를 치워야 되는 이제 귀찮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주방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이 좀 밝아갖고 이쪽 방향으로 그 별 사진을 좀 찍어드렸는데 찍은 사진들이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달이 너무 밝은 관계로 별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1도거든요. 이게 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1도. 이제 얼른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까 밖에 온도가 1도였었잖아요. 실내는 21도입니다. 말도 안 된지 말도 안 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텐트 캠핑할 때 맨날 이 기분. 추워갖고 거기 난로에다가 손을 막 그리고 내가 이걸 타이핑하면 손이 차가워져갖고 이래. 저희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행을 오면 일이 들어오는. 꼭 여행을 오면 갑자기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던가. 그치. 그래서 꼭 여행에서 중간중간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거지. 이래서 다들 캠핑 트레일러를 쓰는 것 같은데.
때문에 처음 써보는데 되게 좋긴 하네요. 그래서 또 가끔 텐트 감성에 또 캠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나중에 난 백패킹 하고 싶을 것 같아. 백패킹도 한번 해보고 싶고 올해 한번 해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자고. 가리발디나 조프리 같은 데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일 간단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화장실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을 못했어요. 화장실을 쓰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여기 굉장히 캠핑장에 화장실도 깨끗하고 가깝기는 한데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하다곤 하지만 저희가 좀 더러운 걸 봤죠.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잠자리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결국에 화장실을 쓰지 않고 캠핑장 화장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 저걸 언제 한번 개시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해가 어디서 또? 이쪽이지? 지금 일출 시간이 6시 10분으로 돼 있었는데 시간을 한번 봐볼까요? 6시 10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쪽이 또 안 보이나 보지. 아, 산 넘어라 오래 걸리나 보다. 지금 날씨가 영하 2도. 아직은 꽤 춥습니다. 산 위에도 저렇게 눈이 쌓여져 있고요.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로 있으려면 아무래도 옆집처럼 이렇게 통파방지 작업을 다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출 시간을 맞추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쪽은 산악지형이라 6시 10분으로 돼 있던 일출 시간이 6시 18분인 지금까지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추우니까 장작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가 산악지형이라 예정 시간보다 35분 늦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먹을 감자를 굽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작불이 세서 금방 익더라고요. 예상은 10분에서 20분 사이인데 중간중간 찔러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장작에 구웠던 지금 감자가 다 익어서요. 커피하고 한 잔 할 생각입니다. 진짜 여기서 사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애기들을 등교시키고 계시거든요. 애들 봤어? 그치? 그렇다면 여기 장박도 가능? 근데 여기 장박 안 땡겨? 죽어 너무 싫어.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장박을 안 하겠지. 얘네가 안 받겠지. 맛은 어때? 맛있어. 감자가 맛있지 뭐. 맛있네. 커피도 한 잔. 커피 물 적당하네. 그치? 얘가 완전히 떴지? 응, 완전 떴어. 완전 떴어. 거의 뭐 중천이야. 어때 맛이? 맛있어? 근데 일반적인 타르트하고 많이 달라? 맛있어. 먹어봐.
이스코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자, 먹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그게 코코넛 타르트라고 그러더라고. 코코넛 향이 나. 캐나다에서 제일 오래된 차이나타운에서 파는 되게 유명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응. 아까 거하고 어떤 게 나? 달라. 많이 달라? 응. 응. 코코넛 씹힌다. 응. 맛있어. 근데 이거는 쿠키 같아. 아, 조금 더 퍽퍽하구나. 응. 쿠키 맛이지? 쿠키 괜찮아. 아까 거 보다 이게 낫네. 그래? 난 타르트 원래 좋아해. 식감도 좋다. 맛있네. 여기 캠핑장 투어를 좀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저희 빼고는 대부분 다 장박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가장 사는 거. 이건 집이야. 이건 약간 캠핑 분위기가.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사륜 오토바이나 스노우모빌, 저기 보시면 스노우모빌도 있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스노우모빌을 탈 수 있게 저렇게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은 사우나까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가고 싶다. 이야, 되게 사우나까지 갖다 놓지. 차고도 갖다 놓고. 이거는 그냥 모바일 홈 타운이야. 뒤에 진짜 진물을 붙여놨어. 어? 그러네. 응, 만든 건가 봐. 저기도 천막, 창고가 있고. 이 정도면 여름에도 그냥 있는 거야. 응? 어떻게 치워 이거를. 저 밑에 천막 저렇게 쳐놓은 게 전부 다 장박. 다 장박이. 아, 그냥 사는 거야. 이거 봐, 페리오도 만들어놨어. 저기 캠핑 트레일러 위에 보시면 네모난 접시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저게 테슬라에서 운영하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이라 어디서든 다 되거든요. 여기가 캠핑장이다 보니까 저거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직원분께서 장작을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캠프사이트에서 파이어우드를 팔거든요. 일일이 손수 잘라서 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와, 이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분이 직접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탐나네. 사우나. 분명히 사우나야, 그지? 피높기. 아, 너무너무 이용하고 싶다. 이용료 내고. 저거는 장작을 떼서 해야 되니까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져 있어. 아... 진짜 무슨 애기다, 애기. 너무너무 갑자기. 갑자기 상애기가 있어. 야, 근데 이 크기도 우리 둘이 쓰기 충분한데. 아, 저런 걸 얼마나 쾌적할까? 욕심은 끝이 없지. 아, 이 옆집도 보시면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저렇게 틴팅을 싹 다 해놨어요. 자, 저희 아침을 말씀드리면 보시면 누룽지, 참치, 스팸이 답니다. 이렇게. 머스타드 뿌릴까? 머스타드 뿌려. 캠핑 나와서는 몸이 안 좋은 거 먹어도 돼. 집에서도 안 먹는 누룽지를. 여기서 먹으려고 산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잘 샀지? 이 그릇이 아이케아에서 산 거거든요? 생긴 거 보면 완전히 스노우픽 카피 제품. 너무 잘 만들었어. 네. 너무 좋아. 보니까 아이케아에서 이제 바베큐 하는 용으로 이런 식기들이 나온 거 같아, 그지? 볼 요거, 그리고 요보다 좀 작은 이상하게 생긴 거. 접시. 넓은 접시, 좀 좁은 접시. 컵. 컵. 다 사고 싶었어요, 사실.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액자지? 내 뷰가 기가 막혀. 이런 뷰를 갖고 있는 호텔이면 되게 비쌀 거 아니야. 이런 뷰에서 난 이렇게 누룽지를 먹고 있다. 다 먹었잖아. 너무 좋다. 천국이다. 어제가 달렸던 나 Let's just take it slowly. 저희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오늘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콩나물, 신라면 이렇게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번 캠핑의 마무리를 해봅시다. 유종의미 많이 했어. 하려고 했던 거, 그지? 이번엔 여행의 성격보다는
세럽. RV 세럽하고 테스트 이것저것 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줄 아는지. 한번 폴티가 떠갖고 우리가 멘붕이 좀 왔었지. 아까 여기에 폴트가 떠갖고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이게 처음이라.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다가 가스통에 밸브를 한번 뺐다가 꼈더니 다시 작동합니다. 콩나물을 먼저 먹어야겠다. 자, 나도 한 젓갈. 맛있나? 국물을 그냥 해야 되는데 국자를 쓰기가 싫어갖고. 근데 숟가락 있잖아. 그걸. 어차피 숟가락 써야 되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 RV를 사기 전에 캠핑을 많이 했고 그런 이것저것 캠핑 장비 그리고 필요 물품들 그것들이 대부분 다 있어갖고 그렇게 많이 산 거는 없는데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지. 그치? 살 게 많아. 아주 뭐 대충 이렇게 고리도 걸고 신발도 저렇게 걸고 죄다 걸었어 우리.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에는 다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불도 다 껐습니다. 신발은 저렇게 다 걸어놨고요. 이거를 잡아서 올리고 으쌰. 잠그고 자, 저희가 사용을 한 게 주방밖에 없잖아, 그지? 화장실은 사용을 안 했으니까 요거를 열면 그레이워터가 맑은 물이 나와. 역시 맑은 물이네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RV에서 하수관을 통해서로 이렇게 내려보낼 때 경사가 있어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거를 맞춰주는 그런 서포터입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 호수를 들어서 막 이렇게 물을 앞으로 보내고 이러는 작업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다고 해서 뭐 이런 게 필요한가 싶어서 샀지만 근데 여기 주변에 보면 이거를 거의 다 했어. 그치? 자, 이제 전기도 뺄게요. 전원은 다 내린 거지? 전원은 안에 건 다 내렸지. 자, 모든 선들은 다 정리됐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러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래도 우리 처음 하는 거 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버벅거린 건 아닌데, 그지? 처음에 세팅할 때 약간 그랬지. 또 완전 초짠데 나름 선방한 것 같아. 블랙워터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사실 저희는 블랙워터, 그러니까 화장실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저기 한번 쓰는 순간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다 정리 끝났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여기 위험하다, 약간. 가봐, 더. 지난번처럼 아슬아슬 하거나 부딪히거나 할 것 같아. 부딪힐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더 빼서 크게 돌려고 그러는 건데.
된 것 같은데 오빠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볼래? 여기에는 맞게 들어온 것 같은데 다음에 차 뺄 때 편하게 이쪽으로 더 빼놓든지 아니면 조금 앞으로 해도 되고 오빠가 편하게 됐어? 여기 차나 좀 먹은 건 괜찮겠지? 아이고 어렵게 이제 주차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25분 있으면 이제 끝나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요 근처에서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포 하나하고 버미셀리 분짜 같은 건데요. 요거 두 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아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춥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